저는 어느덧 이제 우리 가스퍼 프로젝트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듣게 됩니다. 선지자의 왕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척 스윈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아시는 예화인데 그 바이올리니스트,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파가니니가 이탈리아에서 투어를 하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바이올린을 켜고 뒤에서는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수많은 청중들이 그 유명한 유럽의 파가니니를 듣기 위해서 몰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바이올린을 켜다 보니까 현이 하나가 탕 하고 끊어진 것입니다. 연주회 중에. 참고로 바이올린 현이 4개 있습니다. 하나가 딱 끊어졌는데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긴장 가운데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 개의 흔을 가지고 바이를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에너제틱한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형이 탕 하고 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끝장났구나. 근데 이번엔 두 개의 현으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하나가 또 팅 하고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번 연주회는 멈추고 들어가서 다시 현을 갈고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잠시 퍼즐 하더니 현 하나를 가지고 그 콘서트를 끝까지 독주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이올린으로 비유한다면은 음악으로 비유한다면은 우리의 현이 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연주하는 어떠한 나의 건강의 현이 탕 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bank account, 돈이 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의 관계성이 금이 가서 그것이 탕 하고 끊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근거가 있는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신앙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가스퍼스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 소망의 근거 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갈수 없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적어도 두 가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2주 전에 기억을 하시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벽이 훼파되었고 집들이 불탔으며 사람들이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림을 기억하시죠? 막 불붙는 그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 마음 가운데 현이 탕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던 왕,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또 믿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뺏겼습니다. 또탕 하고 이 믿던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잃어버리면서, 하지만 끝까지 잡아있던 한 가지 현,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했던 그한 가지 마지막 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BC 587년도에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 훼파하고 성전까지 완전히 다 깔아뭉개는,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까지 사라진 그러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끌려가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귀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은 그 사람들을 민족 자체를 말살하고자 모두 그들을 바벨로니아 쪽에 흩어버린 정책을 쓰게 됐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었다면은 땅도 잃었고 국가도 잃었고 정체성도 잃었고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백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배를 간 백성들의 공동체에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았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셨는데 제사장 집안의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유배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은 어떤 뭐 회당 또 예배 장소가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짜기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것도 뭐 꽃이 피고 또 많은 것이 풍성한 아름다운 그린 색깔의 골짜기가 아니라 흰색 뼈들이 막 보이는 해골이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예스기를 데리고 가셨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추정한 건데 거기에서 언젠가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전한 어떤 군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maybe 거기에 쓰러졌고 죽었으며 아무도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그냥 널브러져 이제 시체의 더미가 되었고 그 시간이 많이 흐른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그것도 다 마른 뼈, 비틀어진 말라 비틀은 뼈가 골짜기의 사방에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시죠. 이 광경은 놀랍지만 더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son of man 부르셨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게 trick question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뼈들이 어떻게 살겠는가 하면서 굉장히 좀 이상한 질문에 황당했지만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뼈가 가득한 이러한 무시무시하고 징그러운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소망이 퍼센트지가 zero, 어떠한 다시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회생의 가능성, 여기서 기대할 것이 제로인 그러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뭐 스트로크로 넘어지셨거나 아니면은 또 연로 하셔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거나 라이프 서포트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료 기적을 믿기 때문에 그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퍼스만 맥박만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모든 가용한 의료 수단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계속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작은 실가닥이라도 소망이 있다면 우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랑했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면은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zero. 전혀 어떠한 다른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골짜기의 모습은 무슨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여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스스로 봤을 때 우리는 what are we? 국가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왕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우리는 cut off, 이제는 멸절되고 끝났다, 우린 죽었다, 소생의 가능성이 0%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골짜기, 이러한 dry bones, 마른 뼈다귀에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나의 말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뼈다귀에게 말하기를 살아라! 이렇게 전파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4절과 5절 말씀이죠.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면서 네가 대신 말을 해라, 선포하라,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또 가죽이 입혀지도록 주님께 선포하도록 했을 때 놀랍게 그 뼈와 뼈가 맞춰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뼈와 뼈가 드륵 맞춰지면서 골짜기에 살아나는 이러한 시체들의 모습을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만약에 좀 소리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본다면 그런 소리가 아닐까. 저는 탭댄싱이 생각나요. 탭댄싱. 어떤 죽음의 장소에 갑자기 활기가, 에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생기가 돌아와 납니다. 생명력이 가득함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조용했던, 음침했던 그러한 뼈들의 골짜기에 갑자기 놀라운 활기와 생명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에스겔의 모습이었습니다.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마치 죽은 사람이 커피를 열고 땅에서 박차고 나오는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이 너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느 게 더 힘듭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힘듭니까? 죽은 사람이 나오는 게 힘듭니까? 둘 다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못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에스겔의 뼈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맞춰지고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죽은 소망, 0% 소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너희 땅으로, 이스라엘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믿지 못할 그러한 그림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가 늘 알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서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문이신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죽은, 죽어가는 아니라 죽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생값의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 것을 대언을 할 때에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그러한 놀라운 소망을 부어주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가볍습니다. 우리는 말을 조속반에 바꿉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겠다, 살짝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었다. 우리의 말은 너무나 가볍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에 그 말씀은 마른 뼈를 군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 대언하다는 의미에 조금 그 말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대언하다. 성경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영감을 받은 상태에서 말을 쏟아내다. 그러니까 뭔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예언이다, 대언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To pour forth, 마치 어떤 액체를 받았는데 그것을 받은 것을 아낌없이 가득 받은 것을 그대로 다 내어버리는, 아낌없이 부어내는 그러한 상태를 대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담아서 전파할 때에 그것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대언한 능력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70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까맣게,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들이 소망이 모두 현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새까맣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고 우리 버리셨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자,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라,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되고 나중에 70년 뒤에 그들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능력이 있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 역사에서 그런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덴마크 아시죠? 덴마크가 이제 그린란드에 선교를 했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우리 형제회, 모라비안 형제회 선교사님들이 덴마크 우리 그린란드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죠. 그린란드 그 당시에는 인디언들이 덴마크 그린란드 인디언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700년도 말, 1800년도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모라비안 교도들이 복음이 뜨겁고 선교의 전략이 있는 아주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전략을 짰습니다. 우리 그린랜드를 보니까 인디오들이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신과 이런 잘못된 것들을 좀 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교육사역에 막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17년간. 근데 그들의 결과는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생기는 거의 실패한 선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우리 네이티브, 그 우리 그린란드의 사람이었던 카이르낙이라는 사람이, 그린란드 사람 이름입니다. 카이르낙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의 집에 우연히 갔다가 선교사가 읽는 글을 듣게 됐습니다. 이 백이라는 선교사는 그가 신약성경을 인디오 말로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번역한 부분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고 있던 부분이 마침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르낙이라는 사람이 그 끝부분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단 말이야? 그 말을 어렴풋이나마 듣게 되었고 그가 선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조금 더 알길 원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질문을 백 선교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이르낙과 그의 가족은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카이르낙 이 목사님이 되어서 그곳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또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이르낙은 나중에 후대에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한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사람의 논리를 의지하지 말고 여기 그린란드에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논리와 이성의 줄들은 언젠가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만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에게 참된 죽음과 소망을 주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스스로 프로페사이, 대언이 될 때에 마른 뼈가리 같은 푸석푸석 죄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내 마음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대언, 매일 아침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죠. 여기 분 중에서는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더 몰라서 읽습니까?
아니죠. 이것이 우리 말씀이 내 마음속에 대언이 될 때, 예언이 되고 선포가 될 때에 빛이 비춰지고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터키 먹었죠? 터키를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약간 부정적으로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코리안들 중에서는. 그러나 treat, 맛있게, 또 특별히 코너스톤 터키는 더 맛있게 우리 정성껏 사랑으로 구웠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터키 드시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김치와 밥, 된장찌개, 김치찌개 돌아가는, 그리고 밥을 먹는 우리의 식습관을 들어갔을 것입니다. 밥이 뭐 새로운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이 다 아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대언될 때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스겔 골짜기에서 대언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소망과 생명의 빛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셀에서 큐티를 나눈 모습이, 나누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더 증폭해서 나누시는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적용과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조명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가족이 그러한 대언을 서로 하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족 큐티를 더욱더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않았다면 매 성경 지금 받고 있는데 아마 이번 1년을, 내년도 1년치를 미리 구매하셔서, 뭐 아이들까지 다 구매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모님들께서 구매하셔서 그 말씀이 아이들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대언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생깁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내 마음속에 진리가 전파될 때, 대언될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나며 주님을 경배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소망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번 더 대언하라고 우리 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함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대언을 했습니다. 뭘 대언했습니까? 지금 살과 피가 다 돌고 있고 붙어있고 이제는 사람 모습이 됐는데 아직 기식이 없었습니다. 호흡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이 생기가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시죠.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이 있을지어다. 너 그 일을 대언하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생기가, 호흡이 허파에 가득 차게 됐고 그는 큰 군대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역시 놀라운 얘기가 무슨 뜻일까? 주의 말씀께서 우리 성경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그냥 물으면서 박차고 나와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면은 수백 년 뒤에 그들은 또다시 바벨론에 와 있는 자신의 무능력함, 소망 없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들은 소망형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백성들과 함께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성령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국으로 돌아갈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의지조차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대언의 말씀이시죠. 이 영, 하나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우리 숨으로 표현되죠. 하나님 breath, 펀우마, 바람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breath를, 당신의 영을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가 품지 못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가지 못할 길을 가게 하시며 우리가 이루지 못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우리 승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썩을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기절하신 것이 아니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소망 퍼센트 0, 완전히 끝났고 죽었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시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바로 이 성령,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로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누구 안에 있다? 나의 백성 가운데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시킨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모든 소망의 줄이 끌어진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 성령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성령, 하나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께서 이끄시는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서의 거룩한 마음이 생겨나고 내가 하나님의 품으신 뜻을 내가 수행하고 원한 순종의 마음이 끌어넘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영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So what? 너무나 귀한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이네요, 목사님. 근데 so what?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에스겔서의 그런 일이 아니라 Right here, right now.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고 그분을 소망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매일 성령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습관적인 기도 또 밥 먹을 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 인도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약속의 말씀으로 적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So true.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하기 싫은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도우십니까? Helper,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인 언어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 계시다. 헬퍼로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의 비밀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베이에서 목회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제 목회의 비밀을 하나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베이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직장인들은 그 엄청난 경쟁 사회에서 정말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 같은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모든 직업이 힘든 곳이 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내일 성도님들 상황이 바뀌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아침에 celebrate 했다가 저녁 때 금식기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리더십인 것이 느껴질 때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과연 내가 소망이 있을까? 과연 코너스톤 교회가 소망이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7년간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목회자들을 인도하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큰 비밀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끝장날 인생들입니다. 절대로 되라 소망이 없고 목적이 없는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퀄리티 타임,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을 하고 있노라면은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의지할 때 언제나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을 주십니다. 어쩌면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까 파가니니의 단선, 하나의 마지막 선 같은 그것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실까요? 마지막 사진에 있죠.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어디 familiar합니까? 저기 우리 Lands End에 가면 저런 게 있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브리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Lands End라는 곳에 저렇게 미로 Labyrinth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 아침 어쩌면 미로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 왼쪽, 어느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 날마다 갈등이 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 한 분이 나를 그 미로로 인도하시고 나를 안내하신다면은 우리는 죽음의 길, 이기적인 삶, 또 육체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매일 생명의 길, 능력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주님 당신의 능력의 말씀을 저에게 대언해 주십시오. 주님 제 뼈다귀 같은 마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갈 수 없는 길,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려막측한 뜻을 알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이 연말을 성령님 바라보면서 올해 주신 그 표어를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